네, 여러분 안녕하셔요. 온브레인 TV의 지식소 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게 발견되면 진짜 그런 소식, 새로운 신발견, 그런 소식은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그죠? 오늘은 호박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보석이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소나무에서 보면 송진 같은 게 이제 흘러내려서 이렇게 굳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서, 이제, 이렇게 막 돌처럼 되는 게 호박이죠, 그쵸? 보석처럼 되는 게 호박인데, 거기서 뭐, 새로운 또, 신기한 호박이 또 발견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새로 발견된 호박인 것 같은데, 뭐,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공기방울이 지금 갇혀있죠? 이렇게, 물이 있고, 공기방울이 이렇게, 같이 갇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진짜. 물과 함께 공기방울까지 갇혀있는 약 3천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호박이 발견돼서 화제다. 3천만 년 전이면, 와, 진짜, 얼마, 야, 상상도 할 수 없이 까마득한 옛날이죠. 여러분, 뭐, 파리 같은 것도 있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희귀 호박. 호박에 갇힌 물속 공기방울이 움직인다. 와, 이거 움직이나 봐요, 진짜. 야. 재밌다. 미국의 한 화석 연구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호박 영상을 공개했다. 그래서 2000년에서 30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호박은 도미니카 공화국 산으로 곤충과 공기방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야, 여기 보면 이거 그거네요. 달팽이 같은 것도 보이고, 그죠? 신기하다. 야, 비싸겠다. 암모나이트래네요. 야, 이거는 2019년 미얀마 북부에서 발견된 9,900만 년 전 호박. 그래서 나무 진액 등이 땅 속에서 굳어진 호박은 석기 시대로부터 보석으로 사용됐다. 호박 속의 곤충 등 고대 생물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여러분 그거죠. 저기 뭐지? 주라기 공원이라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 호박 속에 갇혀 있는 모기로부터 그 공룡의 DNA를 추출하죠. 그러니까 그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 공룡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그 공룡을 복원해내는 이제 그러한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쓴, 그죠? 그런 책이 바로 주라기 공원이고, 이제 그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들었죠.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머니랑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하고 셋이서. 어쨌든 화석화 과정, 어쨌든 호박 속에 곤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화석화 과정에서 미세 구조가 잘 보존되기 힘든 작은 동물도 호박 속에서는 온전하게 보존된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갇히는 거니까. 지난해 미얀마 북부 광산에서 발굴된 백악기 중기인 약 9,900만 년 전 호박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들어있는 희귀한 호박이 발견됐다. 이게 암모나이트인가 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암모나이트 화석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건 조직 같은 게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껍질에 조직 같은 게, 그죠? 이야, 진짜. 재밌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호박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요. 한번 볼까, 한번? 안 나오나? 아, 안 나오네.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죠? 물방울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이러나 봅니다. 그죠? 신기하겠다. 그게 3천만 년 전에 공기방울. 깨지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깨지지 않게.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